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 킹창 갈사국 레카케를 제작하고 있는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곧 추석입니다. 그렇죠? 예, 곧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 때 이제 어르신들 이제 뵈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막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면회도 못 보고 면회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틈을 타서 약간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에 대한 학대 같은 게 많이 있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면회도 허용되고 또 CCTV 설치도 의무화가 됐는데도 이런 학대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지사옥의 방준원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느 카메라? 저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청 시사국에서 막내 기수고요. 강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이슈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기자가 된 다음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보? 아니 제보라기보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니까. 아 본인이 그런 기사가 눈에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제보도 많이 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언젠가 내가 프로그램에 가면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도 있고 추석 때 또 가족을 뵈러 많이 가니까 맞아요. 또 제 방송 날짜가 추석 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랑 어떻게 다르죠? 요양병원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시적으로 계신 거고요. 요양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이걸로 크게 딱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취재하게 된 것은 요양원이죠? 네,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학대 사례인데 네. 이게 학대 건수가 실제로 늘어나긴 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2012년 뭐 러프하게 말하면 200여 건에서 2021년 2000여 건으로 엥? 10배? 예,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어요. 10배나 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것도 많이 생겼나요? 일단 CCTV 최근에 지난 6월에 이렇게 개정이 된 CCTV가 조금 의무 설치가 제일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방마다 다 CCTV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 공동 거실, 뭐 식당, 엘리베이터 이렇게 뭐 한 대씩 한 대 이상씩 하게 돼 있는데 방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의 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이나 그 가족분들을 만나봤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가족분들을 좀 많이 만났고요. 어르신들은 조금 뭐 슬프게도 다 돌아가신 경우가 예, 가장 최근에 8월 31일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취재했던 사례 중에서 그렇구나. 가족분들은 엄청 뭐 기분이 안 좋고 일단 화도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일단 실망감이 제일 크죠. 아래에서 풀스윙으로 쳐서 저희 아버지 이 귀 쪽 있는 데를 타격을 하더라고요. 네 건의 폭행이 더 발견이 된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세 건까지 하면 총 일곱 건의 폭행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뭐 학대를 당했다는 거를 어떻게 아시게 된 경우가 많나요? 제가 취재한 사례만 보면은 네. 큰 사건이 발생을 해야 이전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한 사례는 어떤 응급실에 가시게 됐고 응급실에? 네, 그걸 계기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르신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시게 된 거죠. 그쵸, 사설 그쵸, 병원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낙상을 당하셨다고 해서 가봐서 CCTV를 보니 이렇게 뭐 방이 몇십 분 동안 혼자 바닥에 이렇게 계셨던 분도 계셨고 저희가 CCTV를 구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문 사이로 관계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랐을 수도 있죠. 뭐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떨어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게 잘못된 거죠. 자기가 직접 막 구타를 하거나 이런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방임 방치도 사실은 그쵸. 학대인 거거든요. 네, 학대죠.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요양원 측 네. 또 뭐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뭐 저희가 사례에 있는 요양원 다 접촉을 했는데요. 수사를 받는 분은 뭐 이렇게 조금 수사 중이니까 말을 아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해당 뭐 폭행을 가했던 요양보호사는 이미 해고를 했다 진작에. 다만 뭐 수사 중이니까 긴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수사까지는 아니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한테 뭐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뭐 기자가 의사입니까? 뭐 이러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라고요? 그 사례는 어떤 겁니까? 이게 어르신이 올해 초에 발에 화상을 입었어요. 좀 세게. 발에 물집이 엄청 났고. 근데 7월에 보니까 피부가 다 괴사가 된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이제 대고 있었나 봐요. 네. 그걸 이제 적절히 빼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7월에 괴사된 거를 가족이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그 어르신이 7월 초쯤인가 6월 말쯤에 아무튼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병원에서 확진이 된 거거든요. 지금 요양원은 자기에서 걸린 게 아니다. 30분 만에 고열이 난 거고 병원에 가서 걸린 거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병원 기록에서는 이미 요양원 측에서 왔을 왔다. 때 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 결과 보니까 코로나였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지금 주장이 달라요. 요양원은 정기적인 검진 차원에 갔다 주장을 하고 있고 가족분들이나 뭐 다른 쪽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열이 있었고 열이 안 떨어지니까 간 거 아니냐. 실제로 근데 병원 네. 기록을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틀 전부터 할머니에게 열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같이 온 사람이 말을 했대요. 같이 온 사람은 요양원이겠죠. 근데 요양원 측에서는 저랑 얘기한 요양원장은 아니다. 우리 가기 전에 멀쩡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서 30분 만에 열이 그렇게 많이 올라면 당연히 그 전에 코로나 걸리고 원래 잠복기도 한 일주일인가 2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말씀을 요양원장께 드리니까 기자님이 의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양원 입장에서는 뭐 숨기고 싶겠죠. 네. 방준영 기자의 아이템의 그 구충지사고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뭐 이 사례 같은 거를 다 소개시켜드리기 힘든데 본방에서 다루지 못했던 너무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방송에 못 내보낸 이유는 뭡니까? 아, 저희가 방송에 담으려고 했는데 영상 구성이랑 내용 구성을 하다 보니 네. 결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방송에 담지 못했어요. 결이 어떻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한 부분 중에 하나가 CCTV로 주제를 잡고 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CCTV를 구하지 못해서 조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요양원에서 네. 요양원장이 할머니 두 분을 성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할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은 치매 어르신이고 한 분은 시각장애인 어르신입니다. 요양원장이 치매가 있으신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으신 두 분을 성추행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이거는? 아, 이거는 제가 판결문을 좀 찾아보다가 판결문을? 이게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음 찾아봤는데 안 나왔고 혹시나 성사건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 판결문을 구한 거군요. 그렇죠. 판결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판결문에는 일단 이분은 유죄를 받으셨고요. 3년 6개월 정도 받으셨고요. 3년 6개월 실형? 네, 실형을 받으셨죠.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술이 제가 약간 조금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진술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게 치매 어르신과 합의하에 된 만짐이다, 터치다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단 그 할머니는 치매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분노한 거는 요양원에서 일하신 분이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자신의 변을 만지시고 속옷을 안 입어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다니시는 정도의 치매를 갖고 계시다.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치매를 가지신 할머니와 합의하에 터치를 했다는 게 약간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렇죠. 납득이 안 되네요. 판사들도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실형을 내렸겠죠. 네. 성관계는 아니고 이제 성추행. 그렇죠. 추행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그랬던 거는 시각장애인 할머니랑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셨더라고요. 치매가 있으신 분은 내가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시각장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 요양원장이 할머니 두 분을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면은 이게 드러난 것만, 걸린 것만 두 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더 피해자가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요양원장이 좀 독특한 상황이니까 저희도 현장에 가서 동네 주민분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로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네. 요양원 바로 옆에 교회도 이렇게 같이 한 건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건물이 기역자인데 이쪽에는 교회, 이쪽엔 요양원. 교회와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시는 그렇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네. 목사님이셨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방준영 기자가 그래서 가서 주민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봤거든요. 한번 잠깐 듣고 오시죠. 상태 거기 교회가 있어. 거기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조금 뭔가를 좀 부적절하다고 그럴까? 이분이
조금 그 뭐라고 하지? 그런 투자 좀 있었나 봐. 아무튼 내려만 보면 조금 좀 사람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인사가 돼서 그냥 뭐 흙이 흘려보니까 아. 그래서 좋아버렸어요. 아니 아닌가 보통 이렇게 주민분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소문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주민분들이 다 알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 요양원 가봤는데 어떻게 됐던가요? 다 닫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안에는 뭐 이렇게 요양원 때 있었던 뭐 물품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고. 아, 정말? 네. 문 닫은 지 얼마나 됐나요?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네. 1년 반에서 좀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네. 사건이 있고 처분이 바로 내려져서 해당 기간 안에 어르신들 뭐 옮기시고. 그럼 이제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이 한둘도 아니고 되게 많을 텐데 그럼 그렇죠. 갑자기 어디로 옮기시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요양원 또 찾아서 가셔야 되죠, 아, 어르신들이. 그럼 거기 또 사람 또 갑자기 또 그렇죠. 늘어나고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 본인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모신 분들은 정말 사실은 본인이 거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보도를 들으면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례가 또 있었나요? 또 인상 깊었던. 이거는 요양병원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 성기에 비닐봉지랑 기저귀를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로 성기를 묶어두는 거예요. 소변을 그냥 그렇게 받으려고. 그런 사례가 한 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 판결로 선고 유예가 난 사건도 있었고 저희 회사에 들어온 제보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 너무 네. 뭐랄까 처참하달까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전문가분들은 이제 이런 요양원 학대, 요양병원 학대, 노인 학대, 노인 방치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나요?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요양원 한 명당 돌보는 부모님 어르신 너무 많다. 8명? 사실 이게 집에서 치매 어르신 가족 맞아. 한 명이 돌봐도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아시겠지만 맞아. 그런 뭐 처우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은 바로 영업 정지가 나가고 그 다음이 지정 취소. 근데 영업 정지가 딱 들어가면 바로 거기 계시던 분들은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영업정지 때리는 것도 사실 좀 쉬운 결정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져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그 요양 보호사분들은 또 본인이 맡아야 할 분들이 또 더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만큼 시설에서는 은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밖에 나가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니까 점점 더 은폐를 하게 되고 그게 좀 악순환처럼 돌 수 있다는 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마음 같아서는 네. 그런 학대를 하거나 그런 보호사를 정말 철퇴 네. 내리고 그리고 그 요양원도 영업 같은 걸 못하게 해서 영리활동을 중지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러면 거기서 계시던 분들이 또 다른 데로 다, 그렇죠. 다 가셔야 되고 그럼 거기서 또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근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CCTV가 올해부터 설치가 네. 의무화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뭐 계기가 있나요? CCTV를 설치하게 된 이거는 뭐 오래 전부터 계속 아, 뭐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학대가 계속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CCTV라도 없으면 처벌조차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거기 안에서 직원을 해줄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거 시행규칙 개정돼서 올해 6월부터 이게 됐고 그렇죠. 지금 유예 기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렇구나. 네, 이미 만약에 뭐 6월 이후부터 새로 오픈하는 곳은 무조건 달아야 되지만 그게 아닌 곳은 지금 유예 기간 동안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좀 안심이 좀 더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그렇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전문가분들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전문가분들은 좀 어떻게 이 노인 학대 같은 게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혹시 또 CCTV가 설치되고 딱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가 있는 곳에서도 학대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그걸 뉴스로 보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CCTV가 설치가 된다고 해도 뭐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처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요양보호사 힘들다 보니까 아, 사람이니까 그렇죠. 요양보호사분들도 사람이니까 네. 혼자서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폭행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처우 개선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된다. 자, 그러면 행정 처분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해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거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가 나오면 바로 영업 정지, 지정 취소 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학대 확인되면은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 학대도 근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학대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조금 뭐 경미한 뭐 어르신들한테 경미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대 범주가 좀 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잘 네. 계시는 거를 한동안 방치한 거랑 직접적으로 뭐 폭행을 했다거나 그렇죠. 묶어놨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학대 범주가 다양한데 이거를 영업 정지랑 지정 취소 딱 두 개로만 하기에는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뭔가 이거를 그렇죠. 해야 네. 되는데 그냥 딱 지정 취소. 영업 정지 이거 해버리면 정말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것밖에 없으니 관련된 그 법규가 이렇게 뭐랄까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는 얘기네요. 어떤 그렇죠. 처벌이나 제도적 어떤 보완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처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경직돼 있다는 얘기죠. 대안이나 뭔가 제도적 어떤 뭐 제재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어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네. 너무 그냥 이거 도안이면 뭐 그냥 문 닫아버려 그냥 문 닫는 거 말고는 없다 이래버리면은 이쪽 요양원 입장에서도 아 이건 좀 가혹하다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보호사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문 닫아야 되냐 이렇게 억울함을 그쵸. 호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행정처분도 조금 다양화해서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요양원장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딱 영업정지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요양원의 피해도 최소화시키면서 이거를 좀 더 제도적으로 그쵸. 보완하고 어떤 이게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체계가 좀 잡히면 좋겠네요. 네. 사실 많은 대부분의 요양원 이런 데서는 이제 사실 이제 따뜻하게 잘 하고 계실 수 있지만 네. 일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네. 제도적 문제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 보호사분들의 스트레스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막 드러난 뉴스만 보면 다 막 폭행하는 그쵸. 것 같으니까 네. 되게 의심도 많이 하고 네, 그쵸, 그쵸.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 그래서 뭐 보호사분들한테 막 이렇게 악성 막 이런 연락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 좀 줄여야겠다 네. 이런 사례가 극소수일 거고 소수라기보다는 더 적겠죠 뭐, 적죠 네. 좋은 분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CCTV가 일단 설치가 의무화 됐고 지금은 유예기 언제까지 유예기간이죠? 12월까지였던 것 아, 같은데 올해까지 네. 올해 안에 무조건 다 달아라 네. 내년부터 CCTV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 학대 관련된 뉴스가 이제 이걸로 좀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CCTV도 네. 달리고 또 앞으로 또 행정 처분도 좀 다양화돼 가지고 이게 사실 마음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방주현 기자 이번에 이제 본인도 친할머니도 네. 이렇게 저도 이제 계신 분이 친척분이 계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추석 때 이제 어르신들 인사드리기 전에 또 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참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 좀 어땠어요?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일단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학대 뭐 방임 당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근데 이게 뭐 언젠가는 뭐 선배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맞아요. 갈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학대 뉴스는 계속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맞아요. 뭐 CCTV가 의무화 됐지만 크게 변하는 건 없고 사후적인 거잖아요 CCTV는 사실상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 측 가족 유가족 분들 인터뷰 하시는 분마다 네네네 다른 분들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 다 네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모든 자식분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 인터뷰 이렇게 뭐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분 이런 분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이런 피해가 다른 사람들은 안 겪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한다 네. 그래서 내가 나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정말 네, 그런 분들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는 이렇게 노인 학대가 일어났던 요양원 또 요양병원 이야기 다뤄봤고요 이 앞으로는 이런 뉴스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목사분은 지금 감옥에 계시겠네요 그렇겠죠 감옥에서 반성하시고 잘 교화돼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이제 보호사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빠밤